지금 시간은 아침 7시. ENFP인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온갖 생각에 잠긴다. 아, 너무 많다. 하지만 내 하루는 바쁘고 할 일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한다. 일찍 일어나기. 시작이 좋다. 이것도 다 내가 잘난 덕이다. 우선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어야겠다. 사실 친구와 먹고 싶지만 가끔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혼자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축구 영상을 보며 점심 메뉴를 생각해본다. 잠깐, 광고가 너무 많다. 가슴 한켠이 꾹꾹 찔린 듯하다.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나도 아프다. 제로웨이스트? 나도 할 수 있다. 한다면 하는 나이다.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은 손절이다. 왜? 나는 매사에 즉흥적이니까. 나 ENFP는 한번한 말은 지킨다. 그런데 잠깐,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래도 스텐 용기에 포장했으니 밥만 먹고 냉장고에 넣어도 된다. 자고로 한국인은 밥심이다. 다음은 설거지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하기에 너무 많다. 무엇보다 귀찮다. 그냥 내일에 내가 더 고생하면 된다. 문제가 생겼다. 심심하다.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근데 그 영상이 자꾸 생각난다. 평소 일회용품을 애용하던 나, 오늘은 쉐이크의 보틀을 사용해본다. 물을 채우고 단백질 파우더를 넣고 견과류를 넣는다. 누군가 운동할 때 견과류를 먹으면 좋다고 했었다.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본다. 아무래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 혼자 하는 운동은 외롭다. ENFP는 외로운 건 딱 질색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다. 나가기 위해 옷을 입는다. 오늘은 노란색 옷이 끌린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로 산 옷이다. 튀는 색이라 관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옷을 입고 나는 집을 나선다. 책상에 앉아 패드를 들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은 체크리스트를 보며 시간을 계산해본다. 나는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물을 끓여 마신다. 커피포트를 열어 수돗물을 채우고 펄펄 끓인 후 고소한 맛을 위해 찻잎을 넣어 우린다. 직접 우린 차를 컵에 따라 마시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기 전에 잠깐, 배가 고프다. 비닐 없이 사온 싱싱한 당근 아삭한 애호박을 꺼낸 후 먹기 좋게 썰어서 노란 데코르 후라이팬에 볶고 바로 한 끼 용기에 담아둔 밥도 같이 볶는다. 소금을 소금소금, 후추를 후추두추, 그리고 하이라이트. 계란 후라이를 하나, 아니 부족하니까 두 개 올리면 완성. 나 ISTJ 사전에 미루는 일이란 없다. 빠른 설거지를 위해 물을 펄펄 틀어놓고 잠깐, 환경을 위해 물을 절약. 천연수세미를 사용해 되도록 지구에 무해한 사람이 되어본다. 아주 오랜만에 외출 계획이 생겼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에코백에 비스프리 스테커블과 메트로 텀블러를 담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마스크를 깜빡했다. 일회용 마스크 대신 첫 마스크를 착용한다. 아무튼 계획대로 완벽하다. 집에 왔다. 너무 덥다. 귀찮지만 씻어야 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샴푸바와 거품망도 있으니까 오늘은 환경보호에 일조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집 근처 카페에서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고르고 편리한 포장을 위해 뚜껑 위에 올려 테이크아웃한다. 늘 마시던 커피 역시 텀블러에 담고 빨대와 일회용 수는 쿨하게 패스. 집에 돌아와 용기 내 포장한 케이크와 음료를 꺼내고 노트북을 연다. 오늘도 지구를 지켜 츄!를 시청하며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하나 더 배워간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ISTJ다. 간식을 먹은 후 나는 개운하게 박하사탕을 먹고 잠깐, 이건 사탕이 아니고 고체 치약이다. 아무튼 고체 치약을 녹여 대나무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잘 말린 뒤 칫솔 살균기에 대나무 칫솔을 살균한다.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벌써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왔다. 나의 마지막 하루 일과는 언제나 SNS 업로드다. 난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매일 SNS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나의 마지막 하루 일과는 언제나 체크리스트 정리이다. 이제야 하루의 끝이 다가온 것 같다. 나는 제로웨이스트 선두주자 ENFP다.